저희도 넘버 사올 때는 처음 보는 분이니까 못 믿어요. 그렇죠. 저희도 돈을 주고 서류를 가져와야 되는데 안전하게 모든 서류를 다 검토한단 말이에요. 전산에 압류 저당이 있는지 유가 부정수급이 있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그걸 다 검토를 마친 후에 대금을 주고 서류를 받아요. 그러면 1차 검증은 끝난 거예요. 저희 통해서 하는 건 무조건 안전해요.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11년 전에 3년 했었어요. 아, 11년 1톤 전에? 리포트 가지고. 아, 1톤 리포트. 바이크 운반하셨네요. 네. 거기, 그때도 단가가 괜찮았을 텐데. 바이크 단가가 1톤. 네, 좀 더 받죠. 그래도 그거는 아무나 못 하잖아요. 예, 예. 일반인들은 무겁고, 바이크 안 타보신 분들은 그렇죠.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리포트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 이렇게 구조 변경한 거예요? 예. 연식이 낮은 넘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거 저희가 하나 있어가지고 빼놨어요. 딴 데도 전화해보시면 넘버가 없을 거예요. 지금. 예. 더군다나 연식 낮은 거는 더 없다고. 그렇죠. 예. 많이 매입도 하고 판매도 하다 보니까 연식 낮은 것들이 디젤을 찾으면 이제 좀 수월하게 찾았을 텐데 제가 LPG를 LPG를 해서 이것도 그럼 중고로 사신 거예요? 예예. 예. 오, 사셨네요. 최근이네요. 예, 최근에 4월 19일 날 사가지고 등록은 22일 날 등록하고 울산 가서 직접 끌고 올라왔어요. 아, 울산에서 사셨어요? 예. 11만 킬로네요. 예, 울산에서 왔으면 한 12만 됐겠다. 현재 12만 3천. 네, 울산에서 온 킬로 수가 있으니까. 현재 사장님 명의의 사업자 있으세요? 없어요. 예. 요게 신차들은 지금 이렇게 거래돼요. 예. 그 대신에 넘버가 싸면 부대 비용이 좀 많이 나오고 이렇게 연식 낮은 것들은 이전비도 적게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대 비용이 좀 적게 들어요. 넘버가 비싸던 조금 싸던 합산해서 총 부대 비용 제가 지금 계산해 드릴 건데 요 부대 비용을 계산하면 비슷하기는 해요. 차치 등록세는 사장님이 먼저 등록을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안 들어가요. 근데 어떤 게 들어가냐면 하얀 넘버에서 노란 넘버로 이제 변경할 때 변경 등록비가 있어요. 그게 15,000원 들어가고 넘버 교환하는데 그거 찍어내는 그 비용하고 그건 얼마 안 들어가고 차고지는 선배는 안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등록 사업소 가서 등록도 해드리고 이게 최종 변경된 등록증이 나와요. 번호가 여기 있죠. 요 번호가 요로 내려와요. 그리고 신규 우리 받은 경기 넘버 이제 영업용 경기 넘버가 여기 찍힌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변경된 등록증을 아까 두 달은 보험 회사에서 보내주면 이제 환급 차액이 이제 환급되고 그렇게 계산하면 보험까지 가입하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화물 복지 카드 환급되는 거 그것까지 만들어 드리고 저희도 넘버 사올 때는 처음 보는 분이니까 못 믿어요. 그렇죠. 저희도 돈을 주고 서류를 가져와야 되는데 안전하게 모든 서류를 다 검토한단 말이에요. 전산에 압류 저당이 있는지 유가 부정수급이 있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도 그걸 다 검토를 마친 후에 대금을 주고 서류를 받아요. 그러면 1차 검증은 끝난 거예요. 저희 통해서 하는 건 무조건 안전해요. 아니면 저희가 사기당한 거니까 저희도 돈 주는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매입해 놓은 거는 완벽하게 안전한 서류만 금액이 조금 싸다면 이유가 있어요. 시세대로 사는 거예요. 시세대로.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맞잖아요. 식당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돈이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적은 금액 가지고 하기에는 이거만한 게 없어요. 이거만한 게 없어요. 깨져도 몇백 깨지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돈 있고 다른 거 할 거 없으면 누구나 그렇죠. 다 운전은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조기 환급 신청했거든요. 아, 사업자하고 그 담당자하고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1차 이제 실업 인정 받았고 제가 이제 30일 내 사업 개시하겠다고 이제 다 정이 되셨군요. 잘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빨리 진행을 해야 절반을 받는 거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그렇죠.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되고 빨간 날이 좀 많아서 제가 접수하면 언제 마무리되는 거 그거 딱 일정을 알려드릴게요.